잡초보다도 더 강력한 나물입니다. 부지깽이 나물, 울릉도 나물, 네, 같은 말이죠. 잡초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뭐 풀을 뽑아야 된다든지 그런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 한번 내주면 더 번식을 잘하겠지만 잡초한테 밀려서 녹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예, 체리나무 밑인데도 잘 컸죠. 자, 여기는 산딸기나무 아래인데도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주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 잡초만큼 또 강력한 것이 예, 계승마죠, 눈계승마. 예, 눈계승마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잡초보다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잡초보다 강력한 나물. 아, 향 좋다. 자, 2년 전에 심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소나 곱게 피는 4월 텃밭의 풍경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풀꿀TV 텃밭 처음에는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꽃망울이 예, 이렇게 잘 잡혀서 며칠 전에 꽃송이 따주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예,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따주는 예, 꽃송이 따기를 해주었습니다. 따준 흔적이거든요. 이렇게 따줘서 예, 열매가 튼실하고 크게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나가면 이제 부추밭인데요. 자, 부추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첫 부추를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에는 산딸기가 있는데요. 산딸기 새싹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파밭. 자, 이건 작년 가을에 심어놓은 파인데 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냉이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석류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한 줄 석류나무를 쭉 심었고요. 옆에는 포도밭입니다. 자, 텃밭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옆에는 나물밭이에요. 나무를 키우고 있는 곳인데요. 요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아스파라거스. 예, 아스파라거스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 보조대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심어 놓으면 예, 10년 이상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이 부지깽이 나물은 울릉도 나물이라고도 하죠. 예,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봄에 이만한 채소가 없을 정도로 가꾸기도 아주 편리하고 맛도 좋습니다. 자, 이곳을 쭉 올라가면 예, 또 여기는 눈계승마 밭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저희들이 이제 쌈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쌈인데요. 자, 당귀입니다. 당귀. 당귀 이파리들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예, 신선초. 겨울에도 파란 잎을 유지하고 있는 신선초입니다. 자, 신선초. 예, 쌈 싸먹을 때 예, 한두 개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죠. 나물류들이 주로 보면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체리랑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체리도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예쁘게 잘 맺혔습니다. 이렇게 체리나무. 체리나무는 수분수가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예, 두 그루 이상 심어서 예, 기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나물과 체리나무, 그 다음에 사과대추는 달리기는 참 잘 달리는데 결과적으로 수확할 때 수확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땅두릅. 땅두릅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올 건데요. 자, 이렇게 땅두릅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는 다 울릉도 나물입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한 칸은 이렇게 나물밭으로 만들어서 기르고 있고요. 자, 요 칸은 지금 아주 작은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블랙 프런트입니다. 예, 딸기류인데요. 그냥 쭉 먹기보다는 한두 번 그냥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류로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복숭아나무. 이쪽은 사과와 배나무입니다. 자, 배나무가 쭉 가면서 꽃눈을 쫙 잘 만들었죠. 지난해 20개 좀 넘게 수확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도 수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한 그루와 떨어져서 또 한 그루 이렇게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예, 사과나무입니다.
주로 이제 여름 사과인데요. 여름에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온실 바로 옆에는 여기도 나물밭, 바로 이 나물밭하고 이어지게 해서 자 명이나물. 아 그리고 이 사과나무 밑에는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양파를 심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과나무 지난해 사과 조음에 피해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 이걸 방제를 잘 해야 될 텐데요. 방제를 잘 하지 못하면 이 나무는 죽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고요. 꽃멍울이 잘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기 4종 교미교란제, 나방들이 날아와서 짝짓기를 못하도록 하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월동춘채입니다. 무쳐도 먹고, 뭐, 쌈으로도 먹고, 계속 수확해서 먹고 있고요. 자, 요것은 딸기밭입니다. 딸기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딸기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겨자채. 겨자채가 겨울을 굉장히 잘 이겨냅니다. 이거보다 더 부드럽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온실 안에 다시 온실을 지어서 먹는 겨울 채소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열풍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꽃이 피고 그래서 끝물입니다. 4월 텃밭,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면은 노지에, 그러니까 바깥 밭에다가 많은 채소들을 심잖아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먹을 양이 됩니다. 자, 노지 딸기밭. 자, 복숭아 나무 아래 약간 반 그늘에는 저희들이 수국을 심었는데요. 진한 수국잎, 그 다음에 새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국은 삽목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번식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두나무 눈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잘 기르는 방법이 가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꽃눈이 쫙 달리게 하는 것이 잘 기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꽃눈이 아래에서부터 가지서부터 쭉 옆으로 가면서 쫙 잘 발달돼 있죠. 정원에 심은 자두나무인데요. 관리를 잘하면 나무 한 그루여도 가족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과일이 나옵니다.